우리 소띠분들은 조금 이렇게 저희 같은 이런 끼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을 탑니다. 그것은 즉 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가끔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일을 신들은 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 관음사입니다. 오늘은 소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몇 마디 좋은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갑진년에 을축생, 여러분들, 을축생을 가진 분들은 직장에서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왜 그러냐면은, 소띠분들은 조금 애군이 많잖아요. 어찌 보면 조상을 많이 타요. 우리 같이 조상을 타고 몸도 아프고 병원 가도 이상도 없고, 직장을 가기가 싫어. 직장도. 가도 재미가 없고, 동료들하고도 웬만히 지내지를 못해요. 조상이 막 타면은 그걸 어떻게 억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을축생들은 여러분들 일단 직장을 잃어도 금방 내가 맘만 먹으면 직장을 또 금방 이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무당이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잖아요. 안될 때는 조상을 타신 분들은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면 됩니다. 정말 미신이 아니고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답답하다 할 때는 작게라도 조상님들께 조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정말 하반기에 조금 더 내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재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 쪽을 두 분을 모셔야 된다. 이런 형국에 얼른 말해서 그만큼 고력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금방 말 드린 대로 여러분들 뭐가 조금 잘안 풀릴 때는 좀 이렇게 조상님들께 인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52세 개축생분들 이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실 적에 일단은 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뭐 어떻게 말로 다 지금 할수 있겠나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이 했고요. 정말 상처 입으신 분도 많고, 사실 이혼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올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고 또 상처를 입고 이러다 보면 사는 게 재미가 없겠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돈벌이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52세를 가진 분들은 아마 조그마한 가게를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가게에 뭔가 이상이 있다. 정말 그러면 내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가 혼자 생각이 맞다 하지 말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집을 조금 꺾으세요. 고집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내리고 내가 뭔가 안될 때는 명당 내 가게에서 좀 빌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로 터예요, 터. 터의 그 신들께, 쉽게 말하자면 터 주인이에요, 얼른 말해서. 그분들이 터에서 돈도 벌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사람도 안 아프게 해주고, 사고 수도 없고, 그 터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미신이 아니고요. 내가 이 터에서 뭔가 안 되면은 그 터를 한번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군이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소띠분들은 조금 이렇게 저희 같은 이런 끼가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을 탑니다. 그것은 즉 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가끔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이 못하는 일을 신들은 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고 의뢰를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요. 힘내시고요. 또 64세 신축생 여러분, 정말 이분들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고 정년퇴직하고 괜찮겠다 했는데 느닷없이 자식들이 속을 썩이네. 이거는 현실일 겁니다. 자식들이 내나 멀쩡히 있다가도 뭔가 사업에서 안 된다, 뭔가, 뭐, 지금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그, 뭐 있잖아. 주식인가 뭔가 하고 다 날렸다, 뭐.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렇다는데 도와줄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은 열심히 사는 반면에 나한테 쓰는 것이 없어. 정말 나한테 투자한 게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다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는 형국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그런데 여러분, 하반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지금부터는 내 자신을 돌이켜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저를 바라보세요. 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자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다가 머리 아프고 몸 진짜 다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나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건강. 건강을 지켜야 될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도 지키고 가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조상님들께 굿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뭐다 그런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뭐 판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된다면 참 좋겠다는 뜻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76세 기축생 여러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인생을 반절 넘게 지금 현재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사실, 뭐, 사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혼자 계시는 분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장가 시집 가서, 응? 아이 낳고 사는데 손주보는 낙으로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시다가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도 만나, 뭐 지인도 만나, 차도 먹다 보니 조금 이렇게 뭐 재혼할 생각도 있고 자식들 눈치도 보고 나이가 있으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사랑을 하더라도 사랑에 귀천이 있답니까? 70이면 어쩌고 80이면 어쩌답니까? 그래서 만나서 뭐 하반기에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도 하세요. 그럴 수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요. 정말 소가 우리 논밭에서 이렇게 막그 앞에서 뒤에 이렇게 쟁기질을 하잖아요. 얼른 말해서 제가 시골이라서 잘 알아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살아온 나날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생일씨가 들어가면 또 사주가 다 틀려집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다. 근데 이제 뭐 100%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거의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6세 기축생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어놨으면 돈도 좀 쓰고 살아야지. 갖고 있으면 뭐 이렇게 딱 주먹으로 꼬꼽쟁이처럼 돈딱 갖고 있어서 어떻게 살아? 돈도 좀 쓰고 다니면서 좀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여유 있으면 그렇게 사셔야겠잖아요.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 오늘도 또 이렇게 부족한 송씨 제자가 여러분들께 소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다 100%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일단은 조상이 많이 타는 띠이기 때문에 저희와 틀리다는 것이 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뭐 돈을 많이 벌면 사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돈 벌면 아이 뭐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조금 하고 아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내 아들이 사고 나가지고 경찰서 가서 합의는 봐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또 급하게 막 어떻게 빌려서 막 해. 그런데 그 집안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미리 그거를 방패막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했을 때 만약 잘못되면 사람이 죽고 살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애구애사를 정말 조상이 타고 축이라고 하면 열심히 살았긴 하지만 이 사주팔자를 어떻게 속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금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뭐가 안될 때는 의뢰를 해서 좀 이렇게 잔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뭐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송씨 제자 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